그 이제 콘트라 TF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대를 막 열고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콘트라 TF 파동 속에서 1등 기업인 테슬라만 텐베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 3등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아, 요즘에는 그 4차 산업시대에는 승자 독식이에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네. 뭐 전기차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뭐 리비안도 네, 올라가고 네, 뭐 한데 네. 계속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테슬라도 지금 연간 그 이 생산이 이거 작년에 테슬라 전기차 몇 대 파는 줄 아세요? 저기 그 글로벌리? 네. 100만 대 팔았어요. 근데 올해 그걸 150만 대까지 늘린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우리 저기 그 현대차는 국내에서만 네. 200만 대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좀 그 이 버블이 있다고 보지만 네네. 1등이 갖는 그 페이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승자 독식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봐도 애플은 진짜 40% 영업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군계일학이죠. 네.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애플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뭐죠?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독점 규제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앱스토어에서만 저기 다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독점이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그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애플이 그렇게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안이에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 iOS하고 그 가장 큰 차이는 보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안드로이드는 보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굳이 아이폰을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대추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애플이 지금 이제 어떻게 그 전략을 세워 나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요즘에 워낙 반도체 산업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좀 텐베거 종목들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뭐 이미 텐베거가 된 거니까. 그렇죠. 막 예를 들면 저기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거 뭐 저기 그 선두 그룹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텐베거가 되지는 않을 거고. 반도체 공정을 보면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후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이, 아웃소싱을 잘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저기 그 전공정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저기 텐베거가 된 것들 많은데, 후공정 중에서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요즘 뭐, 자동차 하나 만들 때만 해도 뭐 들어가는 저기 그 반도체 종류가 개수 말고 종류가 뭐 수십 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반도체마다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후공정 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웃소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텐베거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이미 많이 올라갔던 뭐 고영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또 그 이미 텐베거가 됐으니까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후공정 쪽에서 저기 그 아웃소싱을 안 하고 있던 것들이 만약에 아웃소싱을 하면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걸 따져보면 거기서도 텐베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업 자체가 이미 대부분 다 텐베거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 틈새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텐베거를 찾으려면은 일단은 뭐 공정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뭔가 시가총액도 중요하겠네요. 시가총액도 중요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천억짜리가 저기 1조 되는 거는 가능해도 1조짜리가 뭐 10조, 100조 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시가총액으로 한 5천억 그 내외에 있는 종목들 내지 그것도 좀 더 낮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에 있는 것들은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너무 큰 것들은 시장에서도 부담이죠. 그렇죠. 자금이 막 몰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유동성과 주식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그 돈이 몰려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저기 그 이 나라의 그 종합주가 지수, 종합주가 지수 발표가 된 그 코스피 지수 발표된 게 1983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이제 1987년, 88년, 89년이 되면 네. 이때 이제 3조 호황입니다. 3조 호황. 네. 네.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화약세, 네. 저금리, 네. 저물가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던 거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외국 돈이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170포인트에서 네. 이게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불과 한 3년 사이에. 와, 3년 사이에. 네. 이게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돈을 만지는 데가 제일 잘 되거든요. 이때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지만 네. 과거에 대우증권, 대우증권이 이제 텐베거가 났어요. 돈이 확 몰려, 유동성이 몰려올 때는 이때는 업종 대표주 네. 이런 걸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동성이 몰려왔던 건 언제냐면 우리 그 정유식 펀드 네. 할 때 그때도 저기 그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도 올라갔지만 네. 당시에 정밀 기계 쪽도 많이 올라갔어요. 뭐 저기 그 대우 아니 저 두산중공업 이런 네. 것들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저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 올라갔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전에 네. 2007년 이전에 이제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저기 네. 현금을 얘기하는데. 네. 본원 통화가 1조 달러였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양적 긴축하고 뭐 금리 올리고 하지만 당시는 이제 양적 완화했는데 양적 완화를 10년을 해보니까 이때 본원 통화가 2017년에 4조 5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순수하게 3배 반을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네. 그게 9조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저기 그 주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네네. 우리는 이제 2007년 이후에 한번 그 내려갔다가 2017년까지 계속 횡보를 했었거든요. 네, 박스피라고 했죠. 그래서. 네, 박스피라고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을 자유롭게 풀 수 있었던 미국은 네. 그냥 맨날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 미국의 저기 그 기업들만 그 돈을 벌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곳이고, 우리도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올 때, 네네.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거하고 그다음 유동성하고 같이 합쳐지게 되면 더 네. 폭발적으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유동성이 몰려야 됩니다. 유동성이 몰리지 않을 때는 사실 텐베거 만들기 어렵죠.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텐베거가 출연한 게 좀 나쁜 환경이다. 지금은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 갈 때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그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까지 2.25까지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 보면은. 네. 그러면 아마 경기가 좀 사그라들겠죠. 그럼 서서히 이제 주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우리는 돈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우리 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 같냐 네, 네.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2,600, 2,700 정도의 그 주가가 있는데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한 6월 정도에 네. 6월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6, 9, 12가 걸려 있는 미국의 FOMC 네. 그 이제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올해 1.75까지 네. 내년에 2.25까지 이렇게 네.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변화가 있겠죠. 네.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아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대체로 한 2,500이 살짝 깨지는 수준에서 저기 이거 바닥에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네. 하지만 바닥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전히 저기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네. 금리 올릴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저기 그 주차 보면 2020년 3월에 1,400포인트 찍고 2021년 6월에 3,300을 찍고. 네. 그래 봐야 지금까지
고점 대비 한 18% 정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조정 받을 때는 이제 마디가 있어요. 25%, 38.2%, 네. 그 다음에 50%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는 거니까, 네. 가격으로 보면 아직까지 미진하다. 그리고 조정이 가격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바짝 올랐으면, 네. 적어도 한 2년은 쉬어주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지금 다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 피해를 봤으니까, 네.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네.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찾아 나가면서, 저기 그 이 대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죠. 아무 데나 주식을 사가지고 텐베거가 되면은, 그거는 뭐 저기 그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씀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크게 뭐 변동이 없는 한, 그 2,500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냥 서서히 좀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을 좀, 그 바로 사면 안 되고 이제 그래 봐야 이제 네. 1년 조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저기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돈을 이제 저기 그 유동성이 큰 저기 그 예금에 집어넣어놓고 네. 종목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 찾는 게 중요하지. 네. 종목 딱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주식이 이게 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버핏이라든지 네. 버핏의 스승 저기 그 그레이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언제 사느냐? 네. 결국은 이렇게 늘어지다가 네. 한번 충격이 옵니다. 네. 툭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쵸. 요때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네.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쵸. 이제 사고 안 난 날 쳐다보는 거죠. 예를 들면 9.11처럼 한번 빵 네, 터진다든지 네. 주가 툭 떨어질 때 아이고 무서워 할 게 아니고 이때 기회가 왔구나 라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있어서 갑자기 러시아가 핵을 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됐죠. 네. 어차피 3차 대전 터지면 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거는 거죠. 그때 저기 그 경제가 막 망가지고 주가 네. 떨어질 때 네. 그때 사모아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요. 네. 어차피 주식 가지고 죽으나. 돈 가지고 죽으나 네.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너무 극단적인 상황 말고 만약에 이제 긴축 재정을 어느 정도 해서 시장 유동성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쨌거나 또 위기가 오면 또 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동성 풀 걸 기대하고 그 긴축 재정 시기에 어떤 종목들을 좀 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결국은 그 긴축을 했다가 네. 저기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네. 돈이 풀리게 되고 경기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이 똑같은 거예요. 이때 살아나게 되면 소재, 해운 이런 게 이제 그 가시적으로 괜찮은 거고 네. 돈을 풀기 시작하기 하면은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소위 얘기하는 하이테크 주들은 네.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기술주들이 좀 애를 먹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돈을 다시 풀어 놓으면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니까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그 지켜보는 게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풀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본다면은 소재, 그다음에 운송 보지만 또 하나 본다면 이제 낙폭과대. 아. 누가 제일 많이 떨어졌나. 요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네. 그럼 낙폭과대라고 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좋은 거죠. 네. 그 기준 같은 거 많이 떨어지죠. 뭐 저기 그 제일 좋은 거는 뭐 한 80-90% 떨어지면 좋죠. 망하는 게 많은가요? 아, 그러니까 그 기업의 내용을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턴 어라운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턴 어라운드 저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턴 어라운드가 단순히 적자가 흑자 되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 이게 턴 어라운드 개념을 또 완전 바꾸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지만 네. 턴 어라운드라고 하면은 이제 죽었던 기업이 환골 탈퇴해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시장에서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5%.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개념을 좀 확장을 해보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역량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네.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핵심 역량이 없는 그렇고 그런 기업들은 다 사라져요. 네. 네. 어떤 기업이 이제 핵심 영향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 영향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카콜라의 이제 브랜드 파워. 상표 충성도가 있는 거죠. 네네.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펩시를 골라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그 저 안대를 벗겨놓으면 네. 아,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를 네. 잡아요. 이거는 네. 이제 그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될 때 네. 중요한 거고 이런 건 이제 그 새로운 저기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야기했던 뭐 저희 그 저 뭡니까 마스크팩이라든지 네, 리더스 코스메틱 네, 아니면 EM텍 네. 네. 마스크팩은 뭐 이제 그 저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서 네,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지금 저기 그 저 그 EM텍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입장벽이 있으면서 네. 진입장벽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비용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저기 그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방만하게 네. 하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경영학에서는 네. 공장에서 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요? 네. 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네. 모든 저기 그 공구들을 원위치 네. 예? 있게 하는 정리를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그 방 청소를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방만하게 일단 그 비용 구조를 일단 잘 정리하면 비용 효율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용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거는 뭐 규모 경제도 있고 네. 범위의 경제도 있고 그쵸.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비용 효율이 있으면 일단은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저기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네. 이런 것들 그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죠. 네.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요즘에 너무 저기 유행이라 네. 뭐 포켓몬빵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 네. 옛날에 뭐 허니버터 칩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저기 물론 이제 마케팅 기법도 들어갔어요. 뭐 네. 헝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네.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저기 그 다양하게 좀 그 확장을 시켜보면 네. 저기 그 비단 망했던 기업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종목 찾는데 예,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그 삼성전기 말씀드렸던 거 그 사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그 3대 기술 8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뭘 저기 그 했냐면 MLCC를 그 이 적층 세라믹 네. 예. 그거 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가 완전히 살아났으니까 비용 효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저기 그 저 그 이 성장 동력도 장착하고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